어떤 사람이 내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를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간직하고 있는데, 그가 나를 욕했다는 사실을 알면 분노가 심히 일어나서 그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 마음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내 마음 바깥에서 일어났습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났죠. 그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뭐예요? 그 작용의 현상에 극락이 있고 지옥이 존재한다. 아, 그럼 나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될까? 내 귀를 잘 열어야 되겠다. 좋은 이야기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비난은 귀를 닫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됐어요. 내려놓는 게 공부다. 어려움을,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은 내 자유지 상대방의 자유가 아니다.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누차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고집. 고집. 그게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가 얘기를 하지만 나방이 정토인 줄 알고 불을 찾아오면 그 나방이는 불에 들어가서 죽어야 안 죽어야? 나방이한테 물어보세요. 그 불을 찾아온 것은 거기에 정토인 줄 알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괴로움이라는 자체는 무명의 괴로움이에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생각하거나, 좋은 것이 아닌데 좋은 거라고 착각하거나, 그러니까 오늘날 중생의 허물을 벗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세상에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가야 된다.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원수를 갚으면 어떤 경우가 생겨요? 또 다른 원수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원수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미움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 세상이 무상한 거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착각으로서 괴로움을 만들었으니 그 착각의 괴로움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한매들을 만들어내면 그를 걸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스님들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마음을 잊어버려라, 용서해줘라, 모든 부분을 다 포용해줘라, 그래서 스스로 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그러니까 중생이 사는 삶의 잘못된 연기는 잘못되어진 상식, 잘못 이해한 진리, 잘못되어진 의리, 이런 부분으로 억울함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삶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부분은 사실은 부처님에게 가피를 얻기 함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부터 벗어나와서 진리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돼줘야 그 사람이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있는 그 이유를 잘 알고 가야 돼. 어떻게? 중생이 사는 삶으로 만족할 거냐라고 하는 삶이 아닌 중생이 사는 삶을 뛰어넘어 부처님 가르침으로 영원한 행복을 구하고자 라고 하는 목적을 가져야만 제대로 있는 불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이라도 여러분들이 스님이 누군가와 상담을 할 때 내려놓으세요, 잊어버리세요, 놔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그런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큰 기운이 나를 덮쳐 죽이려고 하는 공포감이 생겼다.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면서 내 생명을 위협하거나 내 삶을 위협했을 때는 우리는 겁이 나야 안 나요? 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도망가요. 그 도망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잖아요. 참 희한하게 바빠요. 절에 마음 닦으러 왔으면 절에 오셨으니까 여기서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와가지고도 또 바빠요 안 바빠요? 참 희한해. 아니, 절에 부처님 가르침 배우러 와서 부처님이 도량에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면 그게 행복하고 거기서 머물러
길게 함께 하고자 라고 하는 마음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회 끝나기 전에 보따리를 싸야 안 싸야? 전혀 기억이 없으셔? 아니 집에서 절회를 올 때는 아 부처님 만나러 가야지, 스님 법문 들으러 가야지, 내가 부처님의 어떤 그런 진리를 호흡해야지, 그래서 바쁜 마음으로 오는 건 아주 이쁘다 이거예요. 복받을만 해. 근데 법회 안 끝났어. 아직 사홍선도 안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슬금슬금 봐 안 봐? 뭐만 끝나면, 주지스님 인사말만 끝나면 그때부터는 끝났다 이거 이제는. 응?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뻔한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치껏 나가야 밥 먹을 때 줄을 안 서지. 조금만 늦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내 시간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늘어지고 집에 가는 시간이 너무 지루해질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소비될 수도 있다. 희한해. 갈 때도 바쁘고 올 때도 바쁘고 그렇게 우리는 바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바쁜지도 모르고 바빠. 왜 바빠? 특별히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일도 없어. 누군가가 특별히 기다려주는 일도 없어. 그런데 정신없이 바빠요. 그래서 그런 바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답을 구해요 못 구해요? 답을 구하지 못해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냥 공포감에 사여 있어. 자기 전에도 공포고 자고 일어나도 공포고. 자기 전에 왜 공포해요? 후회스러워. 요거 하지 말아서 해야 되는데 요 말을 했네. 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행동을 했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했네. 그래서 후회를 점철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기지개를 켜고 오늘도 맑은 하루, 정말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어쩔고 하는 근심이 앞서. 그래서 그런 인생이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삶. 어떤 나그네가 캄캄한 길을 가는데 뒤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쫓아오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쫓겨 도망을 가듯 그런 인생을 살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도망을 가긴 가는데 그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도 몰라. 지나온 거는 내가 기억으로서 지나온 건 경험으로서 기억한다 순치더라도 내일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도 모르고 옳은 길인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불안하게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도망을 가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형편이 없는 그런 환경에 빠졌을 때 큰 낭떠러지를 하나 만나고, 그 낭떠러지기에 내가 떨어지지 않으면 곧 그 괴물에 잡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낭떠러지기 뚝 떨어지죠. 떨어지는 가운데 뭐가 손에 하나 잡혀? 손을 보다 잡았고, 그래서 죽을 건데 살았다고 겨우 안도하고 있는 그 순간 소리를 지릅니다. 누군가 나를 좀 살려달라고. 모든 중생의 비명으로 일관하는 게 나는 괴롭다, 그 괴로움으로부터 편안함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점철되지만 편안함은 얻을 수 없는 게 우리 삶이요, 공포는 계속되는 게 우리 삶이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무에 잡혀있는 그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놔라. 놓으면 살 수 있다. 놔라. 놓으면 편안할 수 있다. 놔요 못 놔요? 눈을 떠라. 뜨면 세상이 보인다. 떠요 못 떠요? 못 떠요. 그래서 지금도 눈 감고 매달려 있어.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놓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야. 눈 뜨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생의 어리석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세상이 인과가 있음을 알고 한이 있거든 한을 내려놓고 억울함 있으면 억울함을 내려놓으면 편안하다 이거지. 잊어버리면 편안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참 묘한 게요. 보면 있는 거고 안 보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듣지 못하는 순간에 나 아닌 누군가에게 내 형을 아무리 봤어도
누군가가 내 귀에 그가 욕했다는 얘기를 전해주지 않는 한은 그가 미워 안 미워? 아, 대답을 안 해. 안 미워. 그러니까 그 욕을 한 놈이 나쁜 놈입니까? 욕을 했다고 전해주는 놈이 나쁜 놈입니까? 둘 다 나쁜 놈이죠. 둘 다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이라는 자체는 욕을 했는데도 욕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가 밉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은 인식으로서 존재한다.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인식으로서 존재해요. 누군가가 내 욕을 했다고 하면 그냥 안 들으면 돼. 근데 우리는 궁금해 안 궁금해? 바보 아니에요? 그 독을 왜 먹으려고 그래요? 욕을 내가 욕을 먹을 짓을 마땅히 안 했는데 욕을 했으면 그놈이 문제인 거고, 욕을 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었으면 당연한 부분이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욕을 먹을 짓을 했는데도 유행을 바래서 욕을 먹지 않기를 바라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욕을 먹을 짓을 내가 해서 욕을 했다면 당연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그래? 중생이기 때문에 가리시고 싶은 게 있고, 중생이기 때문에 비키고 싶은 욕망이 있고, 중생이기 때문에 나를 무조건 보호하고 싶은 욕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아, 이 세상은 인식으로서 존재하고, 인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참 묘한 부분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내 욕을 해도 그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안 미워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장난이잖아요. 그 마음에 속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평가한다면 괴로울 게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착각으로서 세상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라는 자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법화경을 공부하는, 법화경을 읽거나 법화경을 쓰거나 법화경에 정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비난을 하면 그 과보가 그 사람의 명을 마치고 아비죽의 명을 마치고 생명이, 내 생명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느냐?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일곱 동안 죄를 받고 다시 거기서 태어나되 이같이 되풀이하기를 헤아릴 수 없는 겁을 반복한다. 이게 한 번 지옥에 가 떨어지면 거기서 죽어서 또 지옥에 태이고 거기서 죽어서 또 지옥에 태요. 인간으로 태어오면 한 번 생 죽고 나면 그만인데 이 집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그 집안에서 윤회한다는, 그 집안에서. 어? 왜? 여러분, 밖에 사람하고 아무리 인연을 깊게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가족만큼 깊은 인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친구가 아무리 좋다는들 형제만큼 인연이 가까울 수는 없잖아요. 이웃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고마운들 우리 어머니만큼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고받는 인연이라는 자체는 거의 거기에서 윤회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저 나무에 잎이 달리면 그 잎이 가을이 되면 떨어지고 다시 봄이 나면 잎이 나고 어떻게 돼요? 버리고 썩고 빨아당기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한 부분의 인연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조상 제사 잘 모셔야 돼, 안 모셔야 돼? 이제 아시네. 생다지로 내가 내 귀찮아서 안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볍게 여기지 말을 일이다.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야. 조상이 제사를 지내거나 부모님을 소위 효도로서 죄를 모시거나 우리가 백중천둥이 되면 천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야. 내가 한 것대로 또한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만큼 내 자식에게 내려주고
내가 부모에게 신세진 것만큼 또한 그렇게 갚으려고 애쓰는 부분의 삶이 그게 인간으로 해야 될 기본 덕목일 수 있어요. 그 지옥에서 나오면 축생에 떨어지되 지옥에서 그러니까 육두윤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옥에서 빠져나오면 거기서 지옥으로 계속 돌고 돌다가 다시 거기서 빠져 나오면 뭐예요? 축생에 떨어지 축생. 지옥 악의 축생. 그래서 축생에 떨어지되 그 축생 중에서도 어떤 중생이 되느냐? 어떤 축생이 되느냐? 개나 승냥이가 되어서 개하고 승냥이하고 뭐다 그래? 개는 집에서 기르고 승냥이는 늑대 야생에서 살잖아요. 개도 보니까 복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개도 복 있는 개는 주인집 이불 속에서 살잖아요. 개도 복이 없으면은요 주인을 못 만나가지고 피쩍 말라서 정말 앙상한 뼈만 가지고 앙상하게 사는 모습이 있어. 얼마 전에 우리 보살님들 그 인도 같이 다녀오신 분들 보면 인도 개가 잡아먹진 않아서 생명이 안전한지 몰라도 얻어먹지 못해 병든 개가 참 많더라고요. 보셨죠? 응? 그래서 개나 승냥이가 되어서 그 모양이 야이고 못 먹으니까 야일 수밖에 없잖아요. 개가 농사 짓나요? 개가 장사하나요?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부분의 개팔자. 그러니까 그 개를 보면 참 불쌍해. 바짝 말라가서 앙상해가지고 그 길가에 너버려서 자는 모습을 보면 참 안 됐어. 그런 부분이 뭐 때문에? 인과를 잘못 지으면. 하지 말아야 될 비난을 잘못하면 그것이 업이 되어서 전전한다. 검고 빌기 먹어서. 여기서는 색깔이 검고 살결이니 빌기를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부스럼이 나고 사람에게 차이며 개가 학대를 받는 거죠. 사람들한테. 또 사람에게 미움받고 천대를 받고 항상 기갈에 시달려서 기갈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갈증에 시달려 먹을 게 없어서 기갈에 시달리고 뼈와 살이 맞붙으며 살아서는 매를 많이 맞고 죽어서는 돌무더기에 묻히리니 부처님의 종자를 끄는 까닭에 이런 제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법화경을 비난하거나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 욕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부처님의 종자를 끊는 게 되는 거예요.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 치료 불성. 아 이거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부처님이 종자가 있다. 그 종자가 있음을 가르치는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너도 부처 너도 부처 다 부처라게 뭐가 됐을 때 마음이 그러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심이라고 하는 그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희망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부처님은 앞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공부하고 나니까 나도 마음을 닦으면 부처, 너도 마음을 닦으면 부처,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법화경을 비웃으면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게 종자를 끊는 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의 능력을 믿고 안 믿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리에 대한 믿음. 아, 나도 마음이 청정해지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극락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내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를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간직하고 있는데 그가 나를 욕했다는 사실을 알면 분노가 심히 일어나서 그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 마음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내 마음 바깥에서 일어났으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뭐예요? 그 작용의 현상에 극락이 있고 지옥이 존재한다. 아, 그럼 나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될까? 내 귀를 잘 열어야 되겠다. 좋은 이야기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비난은 귀를 닫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됐어. 그래서 억울함을 적게 하고 상대방의 미워하는 마음을 적게 하고 그래서 모두를 매사를 좋게 보려고 애쓰는 습관들이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화경은 모든 부분을 상불경 보살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품들이 보면 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상대방을 좋게 보려고 애쓰는 부분으로 상대방을 좋게 인식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존재가 감사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 그 사람은 청토요. 만나는 사람마다 미워 죽겠으면 그 사람이 지옥이야. 인정하시죠? 그게 바로 마음의 습관이에요. 밖에 있는 나와 인연 없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인연이 있는 나의 주변에 더욱 잘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처님의 종자를 끄는 까닭에 제보를 받느리라. 불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불성이. 혹은 낙타가 되거나 혹은 나귀로 태어나 항상 무거움을 지고 책찍을 맞으며 오직 물과 풀만 바라본 다른 것은 아는 바가 없느리라. 여러분, 낙타가 되거나 낙귀가 되어가지고, 낙타도 어때요? 맨날 무거운 짐 싣고 사막을 가야 되잖아요. 당나귀가 돼가지고 저 히말라야에 그 사람도 가지 못하는 그 험한 길을 짐을 잔뜩 싣고 삐죽거리고 가야 되는 게 낙귀잖아요. 근데 이 낙귀나 낙타는 오직 생각하는 게 뭐만 생각을 해요? 오직 생각하는 게 풀만 생각하고 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절박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이게 꼭 낙이만 낙타만 그런 거야?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업의 차이가 있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비방할 까닭에 이런 과보를 받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법화경이 그 비유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딱 들으면서 보면 나는 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야? 아, 이런 어마어마한 경전을 내가 공부할 수 있으니 너무나 다행이다.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그냥 누군가가 공부하는 부분을 입만 삐죽거리도 이런 업을 받는다는데 나는 지금 책상을 깔고 이 법화경의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가졌으니 거꾸로 잘 응용해보면 어마어마한 가피의 주인공들이다. 그런데도 보면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왔다가도 속이 뒤집어져서 이 공부하기 싫어요. 묘하죠. 뭔 말인지 알아먹어요? 편안한데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연이 없으면 비켜간다는 거예요. 인연이 없으면.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잖아요. 오세요, 오세요. 오셔서 공부하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경전입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안 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불법의 인연은 옷깃만 세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누구에게나 두팔 벌려 정토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오라고 사정하는데도 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정토요. 오지 마라. 그곳은 결코 괴롭고 힘든 곳이니 오지 마라고 손살에 채서 보살이 올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이 지옥이더라.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보다는 업짓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게 세상의 인심이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불빛 번쩍거리는 불레방 같은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먹고 마시고 크게 해서 담배를 피우고 온갖 향락에 취해가지고 앉으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가식거리가 돼서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는 부분이 삶이 우리 일상의 생활이고 보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선택받은 분들이 아닐 수 없다. 아, 내 삶이 바른 길인가? 내 삶이 틀린 길인가?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정말 정토에 머무를 수 있는 길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없어요. 여러분 잘 사시는 거라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 괴로워하는데 아니 복 받을 수 있어요. 탁월한 선택. 내가 옛날 얘기도 해봤지만 제가 부인세 처음 입산해가지고 수년 동안을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사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못 사는 건지 모르고 그냥 살았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마음이 탁 생기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이들랑이 사는 부분이 뭔 가치가 있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복받을 짓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때 내가 큰 스님께 여쭌 적이 있어요. 큰 스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세속에서 사는 거나 내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때 되면 자야 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을까? 그런데 내가 세속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오겠다고 했더니 큰 스님께서 선뜻 보내주셔가지고 가봤더니 내가 수년을 산 그 인생이 잘못 산 인생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일상의 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깥 세상의 삶을 보니까 나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 여러분들이 이 도량에 들어와서 신행활동을 하면서 보면 내가 뭔 큰 복을 줄게. 내가 사는 부분이나 밖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뭔 얘기 나와요? 부처님 얘기가 핵심이고 해성사 얘기가 핵심일 겁니다. 맞습니까? 묘하잖아요. 부처님이 이야기하면서 나쁜 소리 못하고 해성사 이야기하면서 나쁜 소리 못해요. 이게 딴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바라니까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조금 깊어지면 하다 보면 법화경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스님 법문 이야기가 나와요. 내 혼자 있을 때만 내 남편이 함께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부처님 얘기가 주고받아지고 그 부부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부분을 애가 귀를 쫑긋 세워서 듣기 시작하면 둘이 시작했던 게 셋, 넷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세속적 삶을 살고 있지만 세속의 삶이 아닌 진리와 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근묵자학이라. 목을 가까이 하면 목물이 들게 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듯 우리 인생은 그런 거다. 누군가에 의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표를 잘 설정해서 가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나를 어떤 곳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내가 어떤 곳에 머무를 것인가? 내가 어떤 곳에 익숙해질 것인가라고 하는 자체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개인성불다란 말이죠. 큰 거, 적은 거 가리지 말아요. 공부할 수 있는 인이 있거든 그 인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등생만 되는 부분이 아닌 마음을 잃지 않는 모든 자는 심즉 시불이라. 마음이 즉 부처라. 그러니까 그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소중한 부분이다. 근데 그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 바깥에 내가 있는 걸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인이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중생으로 이끌면 중생인 거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부처로 이끌면 바로 부처야. 그래서 끊들림이 없는 여러분들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